아침 신문을 보는데 사나가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던 기사와 함께 이 건축이 소개되더라고요. 사실 그 이전에 사나의 건물을 두개 보기는 했지만 그들이 프리츠커상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냥 보통의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답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첫 뉴욕 방문이네요. 그리고 이 작품을 기점으로 여러 사나의 작품들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콘텐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가 꼽는 21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이제 사나가 되었네요. 하지만 이 작품을 보았을 때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사나의 뉴 뮤지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뉴 뮤지엄은 미국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지금 현전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라고 할수 있죠. 뉴 뮤지엄은 그 뉴욕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맨하탄의 남쪽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구글 스트리트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저기에 뉴 뮤지엄이 이렇게 있습니다. 뉴욕, 특히 맨하탄을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하철로 답사를 다녔습니다. 뉴욕은 첫 방문이라서 좀 긴장을 했는데 뭐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닐만 했습니다. 다행히 뉴 뮤지엄 바로 앞에 이렇게 지하철이 있어서 바로 내려서 뉴 뮤지엄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보았을 때는 뉴 뮤지엄이 그냥 백작이라서 무게감 있는 매스가 장난감 블록처럼 이렇게 저렇게 엇갈려서 쌓아져 올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벽이 아니라 일종의 세만 같은 것으로 매스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뉴 뮤지엄은 건물이 도로 폭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서 건물 전체를 찍기가 좀 어렵네요. 저렇게 엇갈리게 올라간 이유는 내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6층에는 테라스 공간도 있습니다. 뉴 뮤지엄은 블록에 속해 있어서 전면 사진 이외에는 다른 면의 사진을 찍기가 힘들어서 이것밖에 없네요. 솔직히 이 외관부터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나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부로 일단 들어가 보죠. 뉴 뮤지엄의 정면 입구는 바로 이쪽입니다. 들어오시면 여기에 티켓 오피스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뉴 뮤지엄의 정문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로 정문 옆의 외부창이고요. 여기가 지상층 로비 전체 내부입니다. 이쪽 옆에는 뮤지엄 샵이고요. 이곳이 바로 티켓 오피스입니다. 역시 제가 사전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갔기에 미술관 관람 동선은 여기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매점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지상층 전시장도 있습니다. 여기 안쪽 지상층 전시장도 티켓팅을 하셔야지 내부를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경 한번 가볼까요? 근데 뉴 뮤지엄의 전시 방법은 좀 터프하네요. 여기 매달리는 설치 미술의 고정을 저렇게 모래주머니로 하다니요. 뉴 뮤지엄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이곳 전시 작품들이 그렇게 제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전시장 안쪽에서 티켓 오피스 반대편 복도 공간을 찍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천장이었습니다. 여기 천장 일부가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 위에 건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건물층 매스가 엇갈려져 있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여기 천장은 완전히 다 열리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를 자연 조명으로 해서 전체를 다 천창으로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미술관의 전시장 관람은 지상층에서 티켓팅을 하고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 이 계단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뉴 뮤지엄 5층은 미술관 사무실 공간이고요. 전시장 여기 4층부터 1층까지입니다. 아까 전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는 뉴 뮤지엄에 여태껏 전시되었던 전시와 관련된 팜플렛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만 봐서는 도서관 같이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저쪽은 여기 뉴 뮤지엄의 사무실인 줄 알았습니다. 이 콘텐츠를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보니 여기 멀티미디어 자료실 같은 곳이네요. 그리고 저 공간의 반대편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의 창을 통해서 뉴 뮤지엄의 외벽 구성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쇠망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쩐지 건물을 엇갈리게 만드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죠. 하지만 외벽이 이렇게 가볍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건물만으로 사나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건물들을 보셔야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도면에서는 여기 칸막이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아까 전 공간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미술관 전시장 홀이 나옵니다. 이 전시장 홀만 봐서는 여기가 뉴 뮤지엄 전시장의 시작 공간이라는 것이 잘 안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직접 현대 미술을 체험하는 공간들로 꾸며져 있어서요. 물론 저는 이 공간을 패스해 버렸지만요. 이 공간에서 저쪽으로 가시면 이 복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시장은 저쪽 문으로 나가셔야 하고요. 저쪽으로 가면 이런 복도가 나옵니다. 아까 전 복도의 문을 여시면 여기에 도룡계단이 나옵니다. 미술관 전시장 층간 이동을 이렇게 비상계단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뉴욕은 땅이 좁으니 미술관들이 여러 층의 전시장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휘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룡계단을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3층 전시장이 나옵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 뉴 뮤지엄은 소수 인종 예술가를 위한 전시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제가 잘 모르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죠. 다만 이 전시장도 그렇고 전시장 홀도 그렇고 산화가 잘 사용하는 백색 컬러가 아닌 다른 색깔로 벽면이 칠해져 있어서 그것이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전시장과 이 공간이 다름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쪽은 아까 전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했던 엘리베이터가 저쪽 위치에 있고 이건 수장고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특이한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천장이 저렇게 벽과 수직이 아니라 경사되게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외부 매수도 완전 사각형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도룡계단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뉴 뮤지엄에서 실망을 한 것은 바로 이 동선이었습니다. 이 계단 좀 무언가 비슷해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브레겐체 미술관의 계단 느낌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도 도룡계단으로 2-3층 수직 이동 동선을 쓰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요? 이렇게 외부 공간이 보이는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지만요. 그 창의 반대쪽 공간에는요. 이렇게 조그마한 멀티미디어 전시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들을 다 내려오시면요. 2층 한국 기준으로 3층 전시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전시장은 여러 파티션으로 방을 나눠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2층을 내려오시면 첫 번째 마주한 현대미술은 이것입니다. 전시작품이 좀 무섭네요. 사람 더미들이라니요. 하지만 2층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천창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윗부분도 3층 매스가 엇갈리면서 여기 상부가 비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기에 외부 햇빛이 얼핏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층부터 전시장을 소개하는데 제가 좀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2층들을 사진을 중구난방으로 찍어서 정확하게 전시 공간을 구분할 수 없네요. 거기다가 여기 칸막이 도면도 없어서요. 우선 이쪽에서 이 공간으로 이동은 한것 같습니다.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종이를 활용해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여기 그림이 그려진 것이 종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펜으로 그렸는지 연필로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전시장 가운데에는 종이로 만든 오브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솔직히 이 전시장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천장에는 열린 천장이 없네요. 위쪽은 건물이 있는 것이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말은 여기 미술관 동선은 엉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직 이동 동선이 각각이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뉴 뮤지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2층도 전시실을 가벽을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벽 뒤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벽으로 파티션들이 나눠 있는데 도면이 없으니 헷갈려서 그냥 이 부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전시 작품들은 개인적으로 3층 전시 작품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2, 3층이 특별 전시장이라면 1층은 뉴 뮤지엄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 위주의 상설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만 이렇게 칸막이로 나누니 산하의 건축적 공간의 특징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는 하늘로 열린 천창이 있어서 이렇게 천장 블라인드로 자연광을 가려놓았네요. 이쪽에도 파티션으로 나눈 전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전시장이라고 추측한 것은요. 도면을 보면 이쪽에 벽과 사선으로 많은 천창이 있기에 그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이 작품들도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겠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재미있네요. 이 안쪽에도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좁은 곳인데 굳이? 그렇죠. 좀 좁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열리는 천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광을 이용해서 조각품 같은 것을 전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하층으로 가볼까요? 지하층에는 극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지상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2, 3층 연결 계단과 같은 디테일이네요. 지하층에 있는 극장입니다. 답사를 갔을 때는 일종의 영상 예술을 틀고 있더라고요. 간단한 행위 예술과 강연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하층에는 관람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장실 인테리어는 전혀 산하 스타일은 아니네요. 이렇게 강력한 그래픽 타일을 사용한 화장실은 처음 본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6층 테라스가 있어서 그 사진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파티 같은 것을 개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같은데요. 이 디자인 딱 산하의 미니멀리즘 스타일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 전면창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바깥쪽에도 유리난간을 사용했네요. 이 테라스에서 열린 파티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네요. 뉴욕 야경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뉴 뮤지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뉴 뮤지엄을 보고 실망한 것은 바로 수직 이동 동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미술관 측에서 운영하면서 원래 수직 이동 동선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치노의 아페이였습니다.